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부족주제 4일차를 시작을 해볼건데, 자, 3일차 때 정말 깃털족 그리고 요정족과 전쟁을 펼쳐봤는데 약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자, 오늘 4일차는 멸망전, 아무래도 오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것 같은데, 오늘 참 재밌게 봐주면 좋겠고, 다른 부족원들 소개하면서 부족주제 4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야만족 부족장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야만 야만족 부족장 태태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 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가 오늘 꼭 전쟁에 승리합시다. 태태. 오늘 다 쓸어먹어 버리겠습니다. 제가 자, 돼지잖아요. 다 먹을 겁니다. 네네, 돼지고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 깃털족 족장 쥐늑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바보같이 왜 웃는 거죠? 아, 쥐늑대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 하시죠. 오늘 할 말이 있다고. 네, 깃털족이 갑자기 바보가 되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깃털족 빼고는 요정족, 야만족은 별거 아니다, 약하다, 오늘 다 덤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깃털족의 마스코트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위에 문을 다 부셔버렸는데? 엄청난 힘인데? 자기 힘인데? 깃털족이 아니고 시인하겠습니다. 깃털족이 아니고 야만족이구만. 대단해. 자, 그리고 요정족 족장 담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르르. 요정족 족장 담요입니다. 아, 혹시 요정족은 뭐 약간 그 언어 같은 거 있나요? 아? 뭐 유행어라든지 뭔가 밀고 있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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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맨. 아, 네. 오크. 왜 함 떠? 떠? 네. 떠? 아, 여러분들 이따가 싸우시고요. 자, 그리고 요정족 부족장 봄순님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봄순님. 네. 오늘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재밌겠군요. 왜 이렇게 진지충이야. 요정족은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먼저 선제 공격해야겠다. 자, 어쨌든 저번 회차 때 야만족 석상이 4개가 날아갔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체력이 4칸이 까여져 있는데, 요정족이 저희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요정족과 누가 쳤어? 누가? 누구야? 요정족과 야만족의 그 관계가 굉장히 궁금하고, 깃털족의 그 철벽방어를 뚫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되는 4회차인데, 자, 오늘 한번 자 4회차 8시 15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족장님. 반갑습니다. 예, 왜 그러시죠? 저번 회차에 당신의 무능함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차 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전쟁에 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만 족장님들, 아, 야만 부족님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우가! 우거. 자, 모두 우거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템이 나름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몇 시에 전쟁 시작인가요? 내가 물어보고요. 45분이군. 자,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네, 창고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모여서, 제가 중대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자 모두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 중대 와이프라. 이게 단가요? 둘, 넷, 여섯. 다 오셨군요. 자, 족장님. 왜 그러지? 제가 중대 발표를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네, 자, 오늘부로 잉여맨 족장은 물러가고 대태기가 족장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다 칼로 베기 전에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26분이죠? 아, 17분이죠?
45분에 전쟁이 시작이란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 네. 저희가 광부 그리고 뭐 역할에 나눠서 이렇게 템을 구했었는데 이게 너무 템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생각한 방법은 자 35분까지 각자 자유롭게 아이템을 구하셔서 이 동굴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35분까지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인챈트하고 템 구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35분에 각자 필요한 아이템 필요 없는 아이템을 서로 각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도 여러분들이 각자 캐시고 아시겠죠? 야. 오케이 35분까지 네. 이쪽으로 모이겠습니다.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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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자 좋은 아이템을 꼭 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냥을 많이 하셔서 레벨업을 꼭 많이 많이 해서 인센트를 많이 많이 하세요. 자 일단 나는 다이아를 캐겠어. 아 사냥을 일단 먼저 떠나고 다이아를 캐는 게 낫겠다. 35분에 경치를... 템을 배분하겠습니다. 봤어. 아이 태택 부족장. 족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굼떠서 되겠습니까? 아니 나 일단 빵을 캐서 일단은 빵을 좀 많이 만들라고 배고프니까. 어. 여러분들도 배고픔 그것도 많이 구해놓으세요. 어, 나도 배고파. 45분에 전쟁이니까 우리 파서 긴장하고 열심히 오늘 파밍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농사도 많이 많이 하고 야 이거 빵 만들면은 진짜 빵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와 밀농사가 아주 장난이 아닌걸. 와 장난 아니다. 야 어우 어 열심히 하시네. 허허 족장님 아, 몇 개 얻으셨습니까 지금? 나는 빵. 지금 56개 56개 어이 저한테 뒤쳐지셨네. 저 59개입니다. 아 일단 요정족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요정족장님. 아 요정부족장님 봄수님 요정 예,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아 이거 스피커가 바뀌었네. 아 여보세요? 들리세요? 아 잉여맨 아 아 예 봄수님 안녕하세요 아 아 왜 이렇게 말투가 왜 이래요? 저희 요정족 말투 이걸로 통일 아 아 아 우가 우가 저희 네. 저희 그 예 오늘 전쟁하잖아요. 좀 이따 45분에 아 전쟁하죠 전쟁하죠 전쟁하죠. 일단 깃털족 콧대부터 눌러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깃털족을 저도 찬성합니다. 깃털족이 지금 되게 철벽방어라서 쉽게 끝낼 네.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동맹을 해서 네 거의 다 끌고 깃털족 갈 거거든. 아 그러면은 깃털족이 아 요정족이랑 저랑 동맹하는 겁니까 오늘? 예 네, 저번에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안 왔었잖아요. 오늘은 꼭 다 끌고 오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네. 저희가 이따가 45분에 통화 한번 더 하죠. 45 아니죠. 45분에 네. 45분까지 일단 중앙으로 온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아, 통화를 합시다. 아니 45분에 딱 전쟁 시작이니까 템 그때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중앙에 딱 집결을 하자고. 45분에 통화를 합시다. 그 다음에 50분까지 모입시다. 아 왜요? 아이 그게 저 템을 저 하나하나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그거 하려고 그러죠. 지금 다 배신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에? 아 아닙니다. 저희 못 믿게 할 거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럼 일단 단전합시다. 네. 오케이. 야 거기 그러면은 담요님한테도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들 자 야만 부족원님들 네 저희가 요정족이랑 동맹을 먹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초록색깔 이름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기토족을 네 기토족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바로 저희는 기토족 석상을 다 깰 때쯤에 저희는 바로 요정족 쪽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전부 다 인원을 네 요정족을 부셔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제 오도에 오늘 많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전 회차의 그 오도로선 믿을 수 없는걸요, 족장님.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희 야만족 3명 정도가 저희 집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어, 그, 어, 뭐야 이거? 어이, 어이. 어, 고인 아니었습니다, 부족장님. 그래. 그 부메랑 좀 조심히 날리란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사냥부터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부족장님. 죄송합니다.
족장님 공룡의 씨가 말랐습니다. 공룡의 씨가 말랐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나올 때가 아닌가 봐. 그래 그럼. 어? 족장이 죽었잖아 저 또. 자 효율 2가 나왔구만. 나도 곡괭이 인챈트를 하겠어. 어 여기서 열심히 광물. 어 여기 다이아몬드를 안 캐시다니. 내가 먹어주마. 다이아몬드는 내꺼 내꺼 내꺼. 우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뒤에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나올 때 딱 캐는 거예요. 어 여기 다이아몬드 나왔구만. 요거는 내꺼지. 요거는 내꺼 내꺼.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캐시면 저는 주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님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절로 가 있어. 내가 나만 먹을 거야.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님 존경합니다. 자 어, 효율 2라서 빨리빨리 캐줄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 같네. 아 그리고 사과도 캐서 황금 사과도 만듭시다. 저희 좋은 생각이죠. 아 이게 다이아몬드가 잘 안 나오네. 오케이 먹어주고요. 나이스 플레이. 싸우는 거죠 이거는. 아 좀 줍시다. 다이아몬드 주세요 저 좀. 예 저 족장입니다. 이건 경쟁이야. 어 다이아몬드 캐는 것도 경쟁이라고. 족장님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으시군요. 만약 다이아몬드를 내가 못 캐잖아? 그럼 너희들을 죽여서라도 갑옷을 뺏겠어. 안 돼서 빨리 쿠데타를 시전해야겠어.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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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여러분들 오늘 갑옷을 빨리빨리 만들고 인챈트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룡이 젠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 광물부터 캐고. 오 다이아몬드 벌써 11개나 캤잖아. 빨리 일해 노예들아. 우리가 언제부터 노예가 된 거지? 오! 아니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벤트를. 감사합니다. 저는 다 캤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야만족의 의리란 의리의리하구만. 어? 정말 김보성급. 자 제가 지금 바지랑 그게 필요하니까 바지랑 투구 투구. 자 이제 사냥을 떠날 시간이구만. 예예 왜요? 어마어마한 게 나와버렸습니다. 뭐지 뭐지? 무한활이 나와버렸습니다. 무한활이 나왔다고. 나한테 죽여놔. 나한테 죽여놔. 나한테 죽여놔. 나한테 죽여놔. 무한활 나한테 죽여놔. 정말 빨리... 그렇게 살고 싶으시니까 자 화해 세 개 줄 테니까 빨리 나한테 죽여놔. 이딴 걸로 저랑 교환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족장님? 아이 나 기토 좋아서 전화 왔어. 지금 난 이렇게 전화 안 받는 거 보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만 부 야만 족장님. 기토 족장님 저 한 가지 말할 게 있습니다. 아 뭐죠? 전 무한알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아 이럴 수가. 저긴 그게 다 벗겨져 있는걸요? 저기 후회하실 겁니다. 어 정말 후회할 거라고요? 네. 진짜요? 장난해요? 네. 누가 후회할지 지금 보이는 거 같은데. 가리 일단은 저는 예. 네. 기타족제님 저는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저번 회차에서도 저 공격했잖아요. 맞아. 전화 끊었다. 자 오케이 좋아. 자 오늘 그냥 기토족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오늘 짜증나요 솔직히. 아 저 날카로운 칼이 진짜 없어졌었어요. 사 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겠습니다. 자 아 진짜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35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8분이거든요 아하. 자 이제 하던 거 다 마무리 하시고 인챈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구 인챈트 제발 얘들아. 아 내구성. 우와 내구성 단단한 거 봐라. 아 또 사냥하러 떠나야겠네. 자 오늘 저희는 기토 요족부터 치겠습니다. 요정족이가 함께 아 근데 활 진짜 세다. 이거 뭐야? 무한에다 힘 3이잖아 와 오늘 끝났다. 왜 제 활을 가져가신 겁니까? 그 제가 얼마나 경험치 몇 번을 쏟아부은 건데. 아 이거 기토족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토족 내가 족장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똥손인데. 아 오늘 공룡이 진짜 없나보다. 헐 이러면 안되는데. 공룡이 나와야되는데. 아. 어 아니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와와 이게 왜이렇게 세. 아니 엉덩이가 뭐 이거 돌로 돼있나 왜 안죽어. 와 화해 진짜 세다. 16시다라 나이스. 오케이 레벨 54다 인챈터로 가자. 아 럭키세븐군 잘 되고 있나? 네 말씀하시게. 잘 되고 있나 우가우가?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우가우가. 그래 그렇게 잘 되고 있다가 인챈터 잘 되면 나한테 주게나. 안 그래도 다 망했습니다. 아하 어디다 거짓말을. 모조리 이따가 니 템을 받아주지. 경험! 경험! 자자 경험치? 좀 얻었어? 아니요 방금 제가 잡았더니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경험치 하면서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투구 좋은 인젠트! 보호삼 좋습니다. 바지 바지는 수리를 하는게 맞겠다. 또 뺏었어 경험치. 너 누구야? 너 어떤 놈이야? 투구 럭키 세븐.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언제 주셈? 우리 수비는 어 뭐야? 활의 인챈트가 아 활의 내구도가 왜 이렇게 깎여 있지? 원래 빨리 달아? 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족장님. 활은 도모성입니다. 활 진짜 아껴 써야 되는구나. 아니네 내가 잘못된 거 다른 거 들고 있었네. 난 또 아이 놀랬는데 놀랬어. 좋아 나도 다시 무한화를 만들어 보겠어. 좋아했어 공룡이 있구만. 오늘 피가 끓어오는. 와 오늘 나 느낌 좋은데? 인챈트도 잘 되고.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그때 그 치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장님. 어? 이거 뭔소리야. 어우 우이지마다 티아노 티라노가 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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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레벨 69! 나이스로구만. 자 좋아 좋습니다. 오케이, 잡았다. 어이 경험치 될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34분입니다 여러분들. 37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챈트가 잘 안된거 같으니 제발. 자 테마 제발 테마 안좋은 사람은 수비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어디보자. 자 바지를 수리를 하고. 어 저한테 마법의 활이 생겼습니다. 뭘 공격력 4 화염 1 무한. 와 화염까지 붙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족장님. 아 이거 바지가 이거 아니 이거 신발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뜨는지 모르겠네. 좋았어. 내 불꽃 털에 맞아라. 어 같은 팀을 싸버렸다. 자 빨리빨리 구해야겠다. 어 엔더맨도 잡을 수 있으면 잡읍시다. 엔더구슬 좋으니까. 엔더구슬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무적 시간이 아마 1초 정도 있어요 딱 타고 나서. 그게 좀 사기이기 때문에. 어 어떤 분이 저거 티라노를 아주 재미나게 잡고 있는 걸 모습을 보니 뺏어먹고 싶군. 으아 이겼다. 아 아깝다 아까워.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지. 어 제 불꽃 활을 잘 보셨습니까? 어 엄청 세다. 아 네 경치 저거 나 주라. 너 나 저거 나 주라. 아이 아 왜 나 있어. 실수. 아 나 경치 어디갔어. 이겼다. 아 어. 아깝다. 이거 인체 한 마리 잡고 인체 타고 한 마리 잡고 인체 타는 게 더 좋은가? 좋은가? 맞습니다. 어, 얘 왜 이렇게 세. 어, 야, 조심해, 조심해. 나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이스. 어, 뺏어 먹어버리기. 저 독이 있기 때문에 쟤는 조심해야 돼.
너무 강력합니다, 족장님. 족장님의 스킬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좋아, 레벨 60. 두 번 인챈트 할 수 있겠다. 제 창도 날카로움이 3밖에 안 되지만 화염이 붙어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신발만 잘 떠주면 모든 해결은 끝나! 보호삼 좋아! 자, 아, 나 칼 언제 줘? 칼 언제 주세요? 어, 나 다이아몬드 30개 비... 아, 아니요, 나 필요는 없으니까 욕심 안 가지겠습니다. 이따가 템 나눌 때 서로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자, 부탁이야! 밀세기 갖다 버려! 자, 여러분들 곡괭이도 꼭 만들어주세요. 일단 기토족이 굉장히 성을 탄탄하게 쌓았기 때문에 기토족의 그런 그 성벽을 부시면서 가기 위해서는 효율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그래서 효율 3의 곡괭이가 있습니다. 좋아, 좋아. 그 다음 돌도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템파밍 이제 그만하시고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레벨 너무 많아? 테테가? 저 39 있습니다. 아, 이것 좀 한번 질러주실래요, 그러면? 예, 어딨죠? 저는 이거, 이제 경험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합해주세요, 모로로. 둘이 합해주면은 굉장한 활이 나옵니다. 어이? 어이? 너무 비쌉니다라고 합니다. 레벨 38 필요한데, 그거? 39인데 나 지금 레벨 38 필요. 아, 됐다 됐다 됐다. 뭐야? 내구성 3, 무한 1, 힘 4, 화염 1이네. 오케이, 내꺼. 아, 말줘. 아, 내꺼야. 아니 이거 뭐 족장이 이거 권위가 없네. 아,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봄순이 저 왜 왔어 우리 집에? 저기요 뭐 사라 집에 가 돌아가 돌아가. 어, 빨리 오크족으로 가. 이 오크족장아. 자, 여러분들 집으로 동굴로 모두 모이세요! 적장님 화염 확인해 보시죠. 화염 확인해 보시죠. 사람 보자. 화염 와, 야 무한이 없어졌는데? 네. 빨리 내놔라 내 거. 야 무한이 없으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아, 내구성 3에 무한 1에 힘 4에 화염 1. 와 미쳤다. 미친 부분이다. 아, 제 검이 너무 약합니다. 와, 어떤 분이 황금사과도 만들어주셨어. 이거 뭐죠? 와, 이거 황금사과, 이거 금블록으로 만든 황금사과네? 미쳤다 미쳤다. 나도 만들어줄 사람. 자, 여러분들 모두 모이세요. 빨리 모이세요. 여러분들 40분입니다 45분 남았어요. 인챈트도 빨리 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석상 앞으로 모일게요, 여러분들. 빨리 와 얘들아. 지금 1분이야. 4분 남았어. 우리 이 정도 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할만해. 자, 모두 모이시고요. 네. 오늘 본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격대장입니다. 오늘 꼭 전쟁에 승리하자고. 그렇습니다. 귀한서는 전쟁 중에 사용 불가능합니다. 귀한서 사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석상 앞으로 빨리 보여주세요. 납당. 아직 다섯 명밖에 안 모였어. 빨리 내 말을 듣거라. 우가 우가! 난 야만 족장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템 맞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템을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템에 너무 치중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다이아 갑옷이나 먹을 거를 상자에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템을 배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 넣어주시길 바래요. 아, 네. 기토님, 네. 왜 이렇게 전화를 거세요? 아, 제가 방금 봄수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봄수님이랑. 네, 근데 이제 요정족이랑 뭐 기털, 아, 야반족이랑 둘이 합심해서 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봄수님이 이런 말 꺼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가, 예, 네, 지금 야반족 지금 꼬셔놨으니까, 야반족이 지금 털러가는 사이에, 어? 아니, 같이 그 집을 털자고. 기털족이랑 같이. 아... 우리랑 손을 잡자고. 뒤통수를 치시겠다? 한마디로?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어, 야, 그, 이 사람 어디서 이간질이 했구나! 아, 뭐, 생각하는 건
자, 여러분들. 일이십니까? 아니, 계속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저분들이. 요정족이 우리를 요정족이 우리를 배신한. 야, 우리 요정족은 완전히 믿는 건 아니다. 전쟁 끝날 때 이제 깃털족 꾸시고 우리는 바로 요정족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고. 자 여러분들. 자, 예. 자기 자신이 좀 약한 것 같다. 난 수비를 하고 싶다. 사진으로 나와주세요.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아, 이분 아치님 수비. 님 수비하실래요? 네, 수비. 자, 한 명만 더. 아니면 수비하실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야만 족장 석상 앞에서 지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자, 나머지는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아, 따라오세요. 자, 입구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길 잊지 말고 저희 서로서로 보면서. 그때 저번 회차 때는 싸울 때 저희가 서로서로 흩어져가지고 졌거든요. 지금 배고픔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필요 다 있죠? 오케이. 자, 갑시다. 야, 오늘. 아, 드디어. 오늘 좀 단합이 좀 된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야만족 버프를 쓰면은 이때 싸우셔야 됩니다. 이때 공격을 하셔야 돼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일 세거든요? 이때? 맞습니다. 자, 오케이. 배고파? 아. 저희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잊어먹지 마. 서로 오면 붙어서 싸울 거야. 뭉쳐서 싸워야 돼. 우리 뭉치면 죽고 아닌데?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오늘 이 플랜입니다. 아주 똘똘 뭉쳐서 죽어버립시다, 여러분들. 자, 요정족을 너무 믿지 마시고 전쟁이 시작되었구만. 좋습니다, 족장님. 오늘 봐주는 거 없이 찢어버린다. 앞에 저기 있으면 파란색깔 이름표 있으면 찢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그 수모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장님. 중앙으로 와. 내 불꽃 화살. 좋아, 너 화살이 너 아껴야지, 바보야. 어, 맞네. 야, 저 공룡 앞에 있는 거 제거하고 가자, 얘들아. 알겠습니다. 얘들아, 한번 두드려 패보자. 두드려 패봐. 자, 아, 그렇지. 우리 전투력이 정말. 야, 나 화살 하나 없어졌다. 쉣. 하나만. 자, 하나만. 자. 어, 안 먹었었습니까? 아, 어디 갔어? 뭐지? 어디 갔지? 어, 나 떨궜는데. 아, 뭐야? 화살 하나가 없는데 이러면. 감사합니다. 어, 내 화살이. 아니, 우리 팀이 또 어디 갔어? 나만 따라오. 졸졸 따라오라니까. 이거 다. 뭐, 다 어디 갔냐? 우리 다 실종됐니? 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나 템 줄 거 있거든, 영자님이. 뭐죠? 이분 왜 안 줘? 에, 빨리 주세요. 네, 다 지켜보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부담되겠구만. 갑시다! 오늘 우리 플랜은 보이는 대로 찢어버린다. 그게 바로 야만족의 숙명. 자, 좋았어! 야만! 모두 마이크를 켜고 모두 포효를 하십시오! 누구야? 아, 우리 팀이야. 좋았어. 야, 내가 요정족을 일단 먼저 만나러 가볼게. 요정족을 내가 먼저 통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요정족 녀석. 승리는 우리 것이다. 좋았어. 봄순이, 저희는 중앙에 왔습니다. 저희도 중앙 거의 다 왔습니다. 우가. 일로. 아, 피가 끓는다. 봄순이. 예. 채팅으로 일단 소통을 하죠. 일단 모이세요, 일로. 오케이. 저기 요정족들이 보이는구만. 어, 정말 약해 보이는군, 녀석들. 아유, 안녕하세요. 뭐야, 저 찌그러진 깡통을 쓰고 있잖아. 누가 족장님이십니까? 누가 담요 이분인가 한번. 네, 반갑습니다. 반가. 와, 우리 모이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구만. 저희 이제 가볼까요? 좋습니다. 가자! 자, 여러분들, 저희 야만족들, 저희는 좀 얍삽해야 됩니다. 요정족이 먼저 들어가고 저희 들어가겠습니다.